맛있나. 괜찮나? 어? 저쪽엔 난리 났던데. 괜찮아? 아이고야. 너무 크나? 위에서 살았어. 그래도 넌 다행이다. 아파트에 있었으면 차 밑에서 구걸했을 텐데. 참 용케도 찾아왔네. 냄새 맡고 찾아왔나? 왜 꺼라 꼭지야? 따랐지? 따뜻한데. 엄마 간다. 오늘 안 놀랬더나? 응? 가지 치우게 한다고 저희 갖고 놀랬지? 얼른 드세요. 이것 좀 먹어. 먹어야 살지. 응? 자, 네, 가지 말고 그거 먹어. 내 피할게네. 데리야, 오늘은 바빠가지고 신문지 못 사고 오고, 신문지가 모자라가지고 며칠 전에 이재선님이 주신 거 모래랑 같이 보냈는데 영상 찍는 걸 까먹고 빨리 돌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지금 찍네. 또 길을 이 나무들 가지치게 한다고 길을 다 막아놨네. 어쩔 수 없지 뭐. 나무 너무 이쁜데 아깝다. 야, 이 아이고 힘들어. 여기까지 겨우 올라왔는데 이렇게 치우고 올라가야 되네. 아니 이거 하는 사람이 옆으로 장갑 낀 김에 조금만 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냥 사방천지에다가 막 이래 놓고 갔네. 누가 내일 와서 해주나? 모르겠네. 아이고 아이고, 가지치기를 해줘야 또 잘 자라니까. 이런 나무들 너무 아깝다. 아이고 먹이야. 저것도 뭐니? 사다리가 와있네. 오늘 왠지 일찍 오고 싶더라. 야,
애들 애들 집에다 좀 덮어줘야 되겠네. 냄새 너무 좋다. 나무 냄새, 나무 냄새 너무 좋다. 이거 삐탈이 잡아서 내가 힘이 세니까 참 다행이다. 아이고. 너무 커서 내가 못 움직였다. 오늘 사다리하고 놀아라, 알았지? 응? 이거 삼세기가 왔었는데 이거 좀 치워야겠다. 얘가 저 집에다 좀 올리자. 너무 좋다, 나무. 나무 너무 좋다, 이거. 아, 진짜 좋네. 우와! 아이고. 올라가 앉아 놀아야 되는데. 이건 가지 엄마 다시 잘라줘야 되겠네, 이거.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까? 아이고, 나무는 내일 정리해줄게. 오늘은 이래 가있자. 먹어야, 제대로 먹어야 잘 버티지. 아, 배고프잖아. 하지마. 꼭지 밥 좀 주면 어떻나? 쓰레기 막 버리는 거나. 조금 치워주면 될 텐데. 집이랑 다 묻혔네, 나무에. 있는 거 아니면 하나만 좀 치워주지. 저 급식소. 이게 뭐야, 급식소를. 완두 집도 다 막혔었네. 응? 아이고야, 아가 놀랬겠다. 아, 아저씨들. 이 아저씨들은 일하기 바빠가 뭐라 할 게 아니지만. 이건 아니다, 이거. 속상하네, 정말. 아이, 승질나. 급식소를 워낙 잘 만들어 놓으니까 살은 안 써도 됐나봐. 큰일 날 뻔했다, 야. 아까운 살을. 저쪽에 또 엉망이겠네, 저쪽에도. 온 사방이 다 이렇네. 이걸 뭐라, 누굴 탓하겠나, 이거를.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래 되면 좀 치워주고, 먹는 거 짐승이 먹는 건데 좀 치워주고 가면 되지. 응? 피해만 안 주면 되지. 너무 튼튼히 만들어가지고 무너지지. 나는 저쪽에 난리 났겠는데. 완두가 너무 놀랬겠는데. 아휴, 너무 많이 죽었네. 이거 자르는 것도 힘들었겠다, 나무도. 아, 못 들어가네, 오늘은. 아휴.
나무야. 아니, 완두야. 완두가 이래서 어디 갖고 있는데. 아니, 이래 큰 나무 치울 정신이 없었겠지. 어머야, 눈 커서 안 되네. 급식소 많이 먹는데. 에휴, 나무가 너무 커서 못 치우고. 맨손으로 안 되겠대. 엄마야. 완두집인데. 아, 안 닫혔나 모르겠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. 안 치워주나. 엄마. 아가 올라가 노는 데인데 누가 이랬나. 이거 고양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랬는데. 아저씨들이 이랬나. 어?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놨나. 지금 나무 올려가지고 다 해놨는데. 이것도 다 걷어갔네. 아니, 나무가 뭐 돈이 엄청 많이 되나 보네. 응? 저쪽에 또 난리 쳐놨겠는데.